제시의 쇼터뷰. 오, 야. 와, 대박이다. 하이라이트 컴백 기념 단아데이 인 쇼트뷰. 대박이다. 오케이, 세상에서 가장 핫한 사람들을 만나는 제시의 쇼트뷰. 자,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쇼트뷰에 출연하는 첫 완전체 아이돌 1호. 3년 7개월 안에 완전체로 컴백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나와주세요. 예. 나를 저번에 인터뷰 이렇게 인터뷰 다시 하는 거야? 아, 그렇죠.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건 처음이야. 그렇죠. 왜 한 명만 좀 집중해가지고 약간 그렇죠. 약간 괴를 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일단은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지. 4번. 아, 이렇게. 그래, 내가 말했잖아 저번에. 아, 진짜 막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래. 저게 막이라는. 인터뷰 프로그램 나와서 조용히 하라는 건 처음인데? 오케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를 먼저 부탁을 합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베리, 옛날. 쥐! 와, 진짜 놀랐어. 쥐, 들어가. 들어가, 빨리 가. 오빠도 이제 들어가래. 빨리 가. 아, 이런 자연스러운. 간다. 가. 기다려. 쇼트뷰 진짜 개판이네요. 개판. 정말 개판이군요. 진짜 개판이네요. 오케이.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인사했죠? 아, 인사했어요. 인사했어요. 아, 방금 안 들렸어요. 아, 좋다. 아, 좋네. 아, 이런 신선한 건 처음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후기하다. 어떻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배님이니까 선배한테. 선배예요? 아, 그럼 선배. 데뷔 언제 했어요? 2009년. 제시카 오로 언제 데뷔? 제시카 H.O. H.O. 제시카 H.O. 아니, 방금 기광이 약간 가드 올렸는데. 기광이 뚫었지. 방금 툭 떨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천하의 윤두 씨부터. 윤두 씨. 아, 윤두도 아니고 윤두. 제가 윤두가 아니라 윤두준. 아니, 윤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윤두의 파란의 윤두준. 다시 해볼게요. 네. 천하의 윤두준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쇼터뷰 시청자 여러분, 맨날 또 이렇게 보던 프로그램에 직접 짧게 윤두준입니다. 빨리 해. 안녕하세요, 쇼터뷰 시청자 여러분, 하이라이트 기광입니다. 네. 인사가 참 기네요. 이거 짧게 더요? 요섭이에요. 요섭이에요. 느낌이 약간 트로트 하실 것 같아. 아, 대세다 이거. 대세다. 하지. 맞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안 해요? 아니, 장르 가르지 않고. 인기 진짜 잘 많을 텐데.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스킵했는데. 아, 아까 했지? 아. 뭐지? 연두. 아, 뭐지?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룹 자칫 나온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길건 건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로. 아,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오늘 초심을 찾는 의미를 옛날 기억을 살려주려고. 아. 에이크 카메라 원샷 내가 찍을 테니 팬들이 위한 포즈를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초심을 찾는 포즈. 포즈? 응. 아, 카메라가 있네. 아, 이렇게. 아, 본인이 직접 찍어주시는 거예요? 내가라고 적혀있어. 아, 와, 햇빛 때문에 씨. 와, 햇빛 때문에 씨. 안 보여. 오케이, 이따 갈게요. 손동훈 씨. 그냥 핸드, 손. 손 씨거든요? 네. 그냥 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케이. 네, 일단은 미스터 핸드. 호주 이제 팬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제일 가장 아, 카메라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 나와요? 코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네. 당신, 아니, 앉으세요. 미스터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앉으세요. 나 이렇게 대우한 사람 처음이야. 미스터 트로트. 방송에서 당신이라는 네. 거 아니야? 당신 앉으세요. 자, 씻다운입니다. 당신 조용히. 씻다운. Be quiet. 오케이. 쌍꺼풀이 아주 깊으네요. 네. 진짜요? 진짜요? 리얼. 리얼 눈? 어릴 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즈 팬들 위해서 하나만 해주세요. 네. 그냥 적당히. 하나, 둘, 셋. 나 애교. 리를, 뭐야? 리를 애교. 아, 오케이. 큐트, 베리 큐트.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요? 몰라. 이따가 다시 올게. 몰라. 아, 윤두 씨. 윤두준. 윤두준 씨. 아, 그래도 이걸 다 적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디야. 아니, 저도 감동 받았어요, 진짜. 윤두준. 윤두준. 윤두준 씨.
예. 어, 빨리 포즈 빨리 해주세요. 네, 팬들 위해서. 하나, 둘, 셋. 야, 나보. Very simple and sweet. 누구 닮은 사람? 누구 닮았어? 누구요? 누구요? 좋은 느낌인가요? 안 좋은 느낌? 약간 옛날에 독보 같아. 오, 나 처음 들어봐, 태어나서. 공유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 많았어. 공유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 많았어. 그러지 말라고. 야! 아니, 진짜 있었잖아. 근데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아닌데. 삼촌 공유 있었어, 진짜로. 삼촌 공유 있었어. 그러면 잠깐만, 한 번만 확 들어봐요.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어? 어, 봤다. 왔어요? 봤어요? 공유 씨 만났다, 방금. 어, 약간 어. 눈이 알락알락하게 비슷해.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비슷한 거 있어. 좋다. 오늘 좋죠?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반가웠어요? 이따는 반가웠어요. 양요섭. 이거 이 각도. 오케이. 오, 오케이. 이 자신감. 오케이. 뭐 하시나요? 아, 쓰러져, 쓰러질까 봐. 아, 쓰러지고 있어요? 죽이라니까. 잠깐 밟고 계세요. 네. 잡아줘요, 잡아줘요. 아, 여기 찍으세요, 찍으세요. 오케이, 암튼 어, 이분은 되게 여기 어디든 다 좋네. 얼굴 되게 작다. 몇 살이게요? 몇 살이게요? 어, 서른한 살이요. 저 서른 살입니다. 8, 9? 그쵸, 그쵸. 8, 8! 어, 와, 이게 왜 공감대가 왜 형성이 된 거지? 8, 8이에요? 네. 뭐요? 자, 너 제가 빨리 아니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왜 싸우려고 해, 여기 와가지고. 아, 말려, 말려, 말려. 아, 너 잡아봐. 아니, 지금 놀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놀란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한 살 누나예요? 그럼 뭐 몇 살 누나인 줄 알아요? 그럼 뭐 몇 살 누나인 줄 알아요? 아, 그래도 뭐 한 세 살. 야, 너 일로 와. 얘는 안 해. 얘는 안 해. 나는 솔직히. 아니, 너무. 아, 너무 약간 되게 섹시한 그리고 뭔가 약간 뭐랄까요? 데뷔 연차가 또 많잖아. 연차가 많으시니까. 워낙 선배니까. 오케이. 일단은 어우, 기분 나쁘네. 와, 나 아직 이거 안 했구나. 네. 이따 빨리 포즈 빨리 해주세요. 네. 하이라이트 이번 앨범 대박! Oh, very sweet and simple. I like your style, man. Thank you, man. 아, 네, 죄송합니다. Thank you. 아, 원래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분은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해야죠. 제가 각도를 고르네요. 네. 제가 각도를 고르네요. 네. 제가 각도를 고르네요. 왜요? 일단은 이기광 씨. 네, 맞아요. 저는 이기광입니다. 기광인데 이제 저번에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잘했죠. 재미없어요. 아니 그거는 아 나도 솔직히 이기광의 쇼트비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너 이미지가 있어 안 돼. 아, 그렇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바람이 나랑 싸우려고 해요? 아니야, 아니야. 바람이 안 불면 싸울게. 안 싸울게요. 이렇게. 진짜 아무튼 네. 한마디 포즈. 네. 하이라이트 부러운다. 파이팅. 오 마이 갓.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늘 단합 때 하니까 네네. 개인기를 좀 보여주세요. 야, 신인 때 이런 걸 했다, 네, 보여주면 이런 걸 했다. 그런 우리는 그치. 신인 때 그런 걸 했었다니까 그냥 뭐 네네. 안 웃어도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무조건. 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진짜 개인기에 특화된 친구가 있어요. 미스터 욘두. 미스터 욘두. 미스터 욘두? 아, 진짜 우리 아버지. 아, 저는 그러면은 얘가 마지막이야.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자. 왜냐면 아니야, 마지막이야. 마지막. 왜냐면 지우지 말라고. 여기가 어, 죽어. 여기 쪽에 죽을 것 같아. 재미없는데. 그럼 나부터 할게. 응. 내가 두 번째. 빨리 일단 끝내는 게 좋아. 자, 저는 그 하하 선배님. 와, 진짜 이거 하나 있거든요? 잠깐만! 야, 내가 하하 오빠랑 친한데 내가 이거 정확해? 근데 이거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안 웃길 수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되게 짧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나 꼬마 아니거든요? 나 꼬마 아니거든요? 와! 나 꼬마 아니거든요? 어, 그거 잘하네요. 그거예요. 오케이, 잘했네요. 땡큐. 노력은 참 좋습니다. 네, 저 진짜 못해요. 아, 진짜 개인기를 못해서. 아, 진짜 개인기. 웃음을 못 들여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과 지금. 아니에요. 데뷔 초 때 새소리를 내고 다녔어요. 어? 이런 새소리? 어, 진짜 리얼. 이건 눈을 감고 들어야 돼요. 이거는 개인기야! 예! 야, 너가 마지막에 했겠네. 와! 오케이. 또 다른 동물. 없어요. 다른 거 해봐. 아, 전 새밖에 못해요. 그래, 다른 새. 좀 환한 새. 환한 새. 그건 좀 아름다운 새야. 이런 거. 아니, 시켜놓고. 아니, 반응이 이러면. 아니, 잘했어. 고마워요. 오케이. 아, Mr. Hand. 그럼 가자. 조성모 선배님 아세요? 네네네. 가세요. 하신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빠르바바빠빠 빠르바바빠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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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감성 네, 2009년, 2009년 감성 맞아, 맞아. 11년 전에 not bad not bad 오케이 okay. 이제 best 이제 save the best for last 이제 아 일단 부러웠네 잘하는데 재밌어 Let's go 끝까지 간다 이선균 선배님 야 그대로 못 찾아 왜? 모든 사실은 없으니까 이 XXX야 모든 사실은 없다고 XXX야 와 잘한다 야 똑같아? 아 이거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다행이다 어제 똑같아요. 연습했는데 이거 아, 연습하더라고 와 약간 근데 목소리가 약간 너 콰이엇이랑도 비슷해 아 콰이엇 아, 너와 나의 연결고리 월 또 있잖아 또 있잖아 백종원 선생님 아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화난 백종원 선생님 골목 식당 아잇 아잇 아유 음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잘한다. 아, 잘한다. 좋다 좋다 좋다. 아, 좋다. 네. 또 하나만 뭐 해줘봐요. 그러면은 신문사 해설위원 해설 중에 김종국 선배님이 난입하는. 아 축구 전문가 신문선입니다. 왼쪽은 이영표, 오른쪽은 송종국. 노래는 김종국. 그랬나봐. 그랬나봐. 또 하나만 또 하나만. 어, 없는데 진짜 없는데. 오 재밌다 재밌다. 뭐가 영화 신세계 최민식 선배님. 어. 야 니들이 소녀시대야? 이거 환우냐? 근데 목소리 톤이 다 비슷한 사람들을 잡네 그치? 으아 아니야? 초심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그쵸 초심 찾았다 오늘 근데 난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 그러면서 왜 시키신 거예요? 아니 축구 전문가 신문선입니다 야 니들이 소녀시대야? 너와 나의 연결 우리 오케이 일단은 하이라이트가 데뷔한 지 이제 13년 차 와 진짜 오래 했다 13년 동안 이렇게 같이 했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오케이 자 아, 쉽지 않네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면 돼 네. 자 이 중에 혹시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오. 싶은 멤버가 있나요? 빨리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뭐야? 동훈이가 뭐 난 없다. 와 나 진짜 정신이 없어. 이유가 뭐예요? 왜 말? 뭔가 말도 없고 약간 이런 편이었는데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반말은 안 해요. 반말이 아닌데 할 말은 다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알지? 맞아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뭐 아이 뭐 이런 뉘앙스가 저 없었어요. 주광이 형 너무하시네. 그래서 뭐. 뭐 너무한다고! 아 진짜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뭐 하려고 진짜! 아니 그래서 위협이었구나 아 진짜로 아니 그래서 뭐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요 형 아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오! Mr. Hank, come on! 아니 네버 그를 빨리 반말하는 게 나 아니 네버 처음에는 이제 말이 많이 없었는데 네. 이제 얘기를 의견을 내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존댓말을 해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사실 그게 좀 편하긴 해요 근데 내가 이제 들었던 게 이제 31살인데 반말을 한 적이 없대요 멤버들이랑 저 없어요 속으로도 안 했다고? 속으로는 했을 수도 있지 했을 수도 있지 아우 저거 내가 한 대 치면 그냥 날아가는데 저거 막 내가 봤을 때 미스터 핸드 한 방이야 제일 세요 미스터 핸드 미스터 핸드 아 진짜로 저희 중에 힘도 제일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제일 크고 오~ 왕이죠 왕 근데 나는 이젠 반말해도 될 것 같아 저희도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더 편하죠 네. 오히려 이게 반말 해주는 게 더 편한데 뭐, 그래서 여기서 반말 타임 반말 타임 야자 타임이구나 야! 왜?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야! 너 일로 와! 아니 싸움 타는 게 아니잖아! 아니, 아니 왜 화를 냈는데! 갑자기 야자 타임 나오면 화를 왜 냈는데! 아니, 내가 시작했어! 아 얘가 갑자기 아니 야자 타임 시작했으면 야자 타임 해야지! 너는 앉아! 아니, 나 앉을 건데! 아니! 오케이 미스터 핸드! 미스터 핸드! 너가 제일 막내! 너가 제일 막내야! 너가 제일 막내라고! 이거 왜? 너가 제일 누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말 타임! 아이씨! 그랬다고 동생한테 막 꼴면 안 되지? 아니, 먼저 그랬잖아, 오빠한테. 오빠 같은 소리 하네. 아니 야자 타임이. 난 이런 야자 타임 아, 처음이야. 진짜 웃으실 것 같은데. 제시, be quiet. Alright. 시작해요. 동훈이 형, 말씀하세요. 손이 형, 말씀하세요. 시작하세요, 빨리. 야 형.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안 더워요? 오빠? 더워. 오, 더워. 아, 진행을 못하네. 아니 제가 이런 반말을 사실 못해요. 이게... 신기하네. 아니 저는 이게 진짜 편하고. 트라우마 있나?
드라마 있나? 새로운 관점이다. 어떤 형한테 반말했다가 크게 되어가지고. 그런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누가 반말을 해. 맞아. 아 동훈이 동훈이도 왜 찝었는지. 왜 선택을 일단 했어요? 일단 기광이 형을 뽑았고요. 네, 왜 뽑았어요? 아, 옛날에는 사실 뭐 컴백 이런 거를 할 때도 막 되게 진짜 하루에 막 짜파게티 한 두 그릇씩 먹었거든요. 아. 근데 요새 되게 관리를 열심히 하는 그래? 모습 보면서 사실 기광이 형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좀 비교. 예. 있을까 봐. 왜 그래요? 그냥 멋있고 싶어서. 왜냐면 멋있죠.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인데 뭔가 조금 더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저 얘기해요? 저 얘기해도 돼요? 아직 아 뭐 두 분이서 알아서 아니 얘기할게요. 아니 그래서 가서 얘기하고 와. 그래서 저 네, 그래서 저는 관리를 하고 싶어서 진지하죠, 팬분들에게 멋있는 앨범과 멋있는 얼굴, 야, 멋있는 안무를 보여주기 혼자서 위해서 관리를 한다. 혼자서 오빠한테 옷도 제일 화려하게 입고 뭔지 알지? 아이돌이라 이렇게 입었어요. 머리 혼자서 노랗고. 회색이에요. 노란 거 아니고 회색이에요. 회색이에요. 아, 얘 매력 있네. 오케이. 오케이. 초심을 찾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초심 찾기 퀴즈. 자료를 조사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민망하는 노래 1위로 미스터리래요. 아, 미스터리. 네. 왜 미스터리가 왜 민망해?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무대를 준비하면서 퍼포먼스가 노래의 한 3분의 2는 목을 돌려요. 계속 목을 돌려요. 어, 뭔지 아세요? 봤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때 미스터리 활동할 때 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나 뭐하고 있었어요? 두 분 아마 럭키제이!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는 것 같아. 맞아. 그 들리니 지금 내가 그 노래였나? 아, 노래는 기억이 안 나. 아, 노래는 사실... 야, 나도 네 노래 기억 안 나. 야!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퍼포먼스랑 그런 과도한 오토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민망하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오, 근데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그럴 맞아요, 수도 맞아. 있지 뭐 이렇게.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너무, 아, 너무 진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시킨 대로 하면 해야 되고 이제 와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래요? 회사 CEO잖아요. 진짜? CEO잖아요. 그럼 지대로 가볼까 지금? 아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한다니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우리가 한다니까요. 아, 오케이. 지대로 가나? 첫 번째 퀴즈입니다. 미스터리의 안무 중에 고개를 몇 번을 돌릴까요? 와 이거는 못 맞추겠네. 정답 미스터 핸드. 미스터 핸드 렛츠 고! 76. 아닙니다. 별로 안 돌려요? 정답 이기광! 36번. Very 가까워. 와. 32번이다. 32. 맞아. 예. 이거 어떻게? 예스 예스. 앞후기 12번, 뒤후기 12번, 마지막은 8번. 아. 와 맞췄다. 아 거의 맞출 뻔했는데. 아.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까 그래서 내가 이거 돌려봤잖아요 혼자서. 미스테리. 76. 3절 후까지 3번 해가지고 난 36번인 줄 알았는데. 와 그래도 마지막에 8번만 한 게 어디야. 맞아요. 반절만 한 거죠. 그러면 춤 중에 베스트였던. 아 베스트 퍼포먼스. 예스. 우리 그러면 춤짱 이기광. 본인이 빨리. 생각하는 베스트 퍼포먼스가 뭐야? 아 잠깐만. So you are the best dancer in the group? 예스. 일장 캡 맨. 나한테 앞에서 볼게요. 아, 일단은 우리 비스트 시절에 이 곡이 이제 저희에게 또 대상을 안겨줬었고 그리고 또 많은 남성분들이 따라했던 야, 이게 멋이에요. 5, 6 아무도 안 도와줘. 호흡이 안 맞아. 개인주의야. 아니 혼자 갑자기 5, 6 조삼이 쳐다보네. 5, 6 갑자기 5, 6 그럼 나 뭐야? 여기 다 개인주의야. 갑자기 5, 6 이렇게 난 또 잊지 못하고 픽션 내 가슴속에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쓰고 있어. 이런 아 잘했다. 와 근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가리면 돼요? 아니 가리면 되죠. 아, 이렇게 쓱쓱 가려서 어차피 SBS 거다. 어차피 이거 맞아. 오케이. 데뷔 초 2009년 1월 기사를 보면 각자 맡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미스터 헨시디 역할을 맡긴 게 무엇일까? 아, 그룹 내에서 그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쵸. 저희가 알 것 같은데. 그룹 내에서 막내일 역할? 거 아니야, 막내. 막내? 어떤 막내냐 이거지. 귀엽고. 남신, 손남신. 아닙니다, 땡. 한 명의 기회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냥 빨리 말씀해 주시죠. 아니, 몰랐으면 벌칙이가 있습니다. 나 가지마. 왠지 이건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막내지만 제일 성숙한 외모를 가진 뭐라는 거야?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맞아요. 네 글자죠. 다섯 글자. 다섯 글자? 그거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반만? 오케이, 왕자. 어? 뭐? 왕자? 아라왕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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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답. 뭐야? 과묵한 왕자. 아, 진짜? 뭐야? 예! 이건 때린 건데? 나 지금 되게 쫄보처럼 보였지? 와, 이거 어떻게 맞췄지? 과묵한 왕자. 어떻게 과묵한 왕자였어? 오케이, 오케이. 실제 기자입니다. 본인이 읽으세요. 동우는 과묵한 막내로 과묵한 왕자 역할을 한다. 그래, 봐봐. 저 당시에는 과묵한 이미지였다니까요, 우리한테도. 아, 신기해. 아, 내가 카리스마를 맡았네. 카리스마는 카리스마를 맡았대요. 나는 귀여움을 팀에서 분위기. 아, 확실히 귀여움은 맞습니다. 맞아요. 귀여움. He's 귀여미. He's 귀여미. 오케이. 기광이가 안 나와. 뭘 안 맡았네, 기광이 형이. 나는 뭘 안 맡았나? 냄새 맡았나? 냄새 맡았나? 춤. 냄새 맡았네. 뭐든. 아, 좋은데. 뭐든 맡으면 돼. 아무튼 이랬습니다. 과묵한 왕자. 이분 카리스마, 귀염, 귀염이. 그리고 여기는 냄새. 다음 퀴즈. 하이라이트하면 인기가요에서 캠페인 송을 많이 찍더라고 유명했었어.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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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계란. 아, 제주도도 한번 갔었는데. 맞아. 교통, 교통. 이게 9년 전인데 그걸 기억난다고? 아니 뭐 인기가요 항상 함께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해야죠. 오, 예능말. 예능말.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Green Sports Song. 그거 기억하시나요? 그거는 기억 안 나요. Green Sports? 기억 안 나요. 9년 전에 Green Sports Song을 보면 당시 각자의 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물? 과연 그 treasure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 각자. 그린 스포츠. 나 이거 진짜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 어? 정답! 저 축구공! 저 축구공! 맞아요! 맞아요! 와! 이따! 와! 예스! 빨리! 잘했어! 오케이, 빨리 해야지, 빨리! 교섭! 팬분들! 아! 아니야, 땡! 기광! 아령! 오! 오! 맞아! 나 기억났어, 나 기억났어! 왜? 어떻게 기억나? 나도 기억났어. 막 내가 막 이러면서 나 영상 봤거든, 혼자서 막 이러면서 나 했던 기억이 나. 맞아. 지금 두 명이 정답을 안 했죠? 요섭 씨, 빨리! 오케이, 알았어, 힌트 줄게. 우리 집에 있어. 아니, 그거는 너무 크잖아요. 아니, 오케이, 그럼 커! 아, 크다? 침대! 오! 오! 와, 침대! 아니,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크다는 거에서 어떻게 야, 봐봐! 그럼 뭐가 제일 커? 제일 냉장고. 아니, 냉장고보다 침대가 더 크지. 아, 진짜 얘랑 안 맞아. 차차 맞춰가는 거예요. 맞아! 야, 동훈이가 맞춰야 되는데. 동훈 씨, 컴온! 와, 진짜 아예 기억이 없어요. 제일 어린 게! 나이가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기억력은 그래도 우리보다 좋지 않은가? 좋을 수도 있어. 좋을 수도 있어. 힌트 살짝 줘보세요. 오케이, 이거는 first. first. 힌트는 first야? 아, 알겠다. 난 알았다. 동훈. 비스트 앨범. 무슨 앨범? 1집 앨범. 맞습니다. 와. first. 야, 동훈이가 진짜 이겼네. 그걸 까먹었어. 야, 저거! 동물 대공개! 야, 와, 뭐야, 저거! 야, 저거 형님, 이게 집에서 뭐야, 잠깐. 저거! 야, 우리 저게 어디지? 자연? 와, 모자 뭐야! 와, 진짜 어리다, 애기다. 이거 누구야? 저요. 연두. 연두. 와. 연두! 그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준 첫 번째 미니 앨범. 야, 동물 저 샤프한 똑같아, 거. 얼굴! 머리만 숱이 좀 자라졌어. 와, 어리다. 야, 쟤 왜 저러고 애기다, 애기. 왜 저러고 있냐, 왜 저러고 있어. 갑자기.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아늑한 저만의 공간. 와, 저 깔끔쟁이 진짜 애기다. 와, 진짜 귀엽다, 귀여워. 근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았대요. 맞아요, 이 캠페인 송이 되게 많은 팬분들이 좋아했죠. 와, 좋아하셨죠. 너무 어렸다. 진짜 애기다. 어렸다. 애티가 확 나네. 근데 1집
선택한 건 되게 감동적이다. 진짜 감동적이다. 아, 진짜로. 아, 멋있다, 우리 막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소중하죠. 아, 그치. 예, 예 정말 너무 소중한 앨범. 오, 나 이거 진짜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 재밌네. 오케이, 여러분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 하이라이트 하면 생각나는 전설의 무대가 있죠. 바로 폭우 오는 날에. 아, 맨. 인기가 그렇지. 아! 근데 왜 머리가 안 젖어? 나봐. 야, 고마지나 보니까 진짜 웃기다. 가자. 이거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야, 이거 봐. 야, 대박이다. 아, 너무 웃겨. 진짜 와 이거. 아, 야, 우리 앉자. 너무 흥분했다. 아, 야. 괜찮아? 아니,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짤로만 보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고화질로 본 거 처음이야. 1P 맞는 순간에는 아, 나는 지금 약간 되게 섹시하게 나올 거야라는 그런 눈빛을. 아니, 기왕 씨는 그래 보였어. 아, 그러니까 저게 리허설을 못 해보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아, 맞아, 맞아. 딱 한 번에 끝나니까 아. 저렇게 맞고 있는 줄 몰랐죠, 그치? 노래하면서. 맞아. 맞아요. 오케이. 이제 퀴즈입니다. 네. 그때 그걸 만든 무대 PD님이 어떤 생각을 비우는 무대를 연출을 했을까요? 아, PD님의 감정인 거죠? 약간 영화나 이런 데서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감독님이 마침 세트가 너무 더러워서 물 청소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여차에서 물을 뿌려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 연출도 하고 세트 청소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다. 아! 기광! 비 맞은 섹시한 남자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그 PD님 인터뷰 영상을 따왔어요. 와! 와! 기억나! 잠깐만, 아이고. 기억나! 아, 기억나, 기억나! 제가 당시 그 장면을 연출했던 의도는 이 하이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무한 애정. 아. 무한 애정 때문에 이 장면을 연출했어요. 사실 비 무대를 한다는 거는 그 음악방송 제작진들한테는 굉장히 도박이 가까워요. 정말 애정을 쏟는 팀,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이 팀이 잘 됐으면. 근데 당시에 사실은 지금 하이라이트에 기광 씨가 MC였었고 당시에 우리 그 하이라이트 친구들이 뭐 거의 탑이었기 때문에 모든 공을 다 드려야겠다. 이번 주는 그냥 하이라이트에 몰빵해야겠다. 와, 정말. 사람이 맞기 전까지는 그렇게 폭울 줄 몰랐어요. 이게 맞으니까 폭우라고들 하시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건 거의 폭우다. 저희들도 놀랬고 멤버들도 놀랬고 이 정도일지는 몰랐거든요.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해줬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해주고 팬분도 되게 즐기고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하고. 야, 이런 거 보면 참 옛날에 고마워야 돼,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다 우리를 살려주고 맞아요. 믿어주고. 아직까지도 저와 요섭이 짤로 이렇게 뭔가 재미를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2021년 보고 오는 날엔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멋있는 척 안 하고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번에 이제 컴백을 하는데 이번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인가요? 이번 노래 타이틀곡 불어온다라는 곡이고요. 뭐라고요? 불어온다. The wind is blowing. 그래서 앨범명도 더 블로잉이에요. 기광 씨가 작사 작곡을 다 했대. 네네, 다 한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작업하는 팀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와우. 겨울이 가고 봄이 당연하게 오듯이 나랑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에게도 당연하게 돌아와줬으면 하는 그런 그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느낌처럼 가사를 써봤습니다. 와, 노래를 근데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보여드릴까요? 한 번만 조금만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훅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괜찮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들죠. 아 맞아요. 힘들어요. 제 막내라고 괜찮네. 아니야 아니야 힘들어요 저도. 귀여워. 오케이 네, 노래 오케이. 너무 yes. 잘 들었고 아, very 네. very 신선. Very 신선. 그리고 very 이제 fresh. 이제 여유가 보여. 약간 여유가 좀 있어. 어 여유가 좀 있어. 아,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이제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음악을 하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느낌. 와 모든 거. 아 맞아요. 아무튼 이번에 노래는 그때랑 지금 와서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이름도 바뀌었고요. 그렇죠. 아 이때 이름 바꾼 건 어때요? 이름 만족해요? 만족하죠. 만족하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그럼 뭐 하이라이트 하면 막 노란색 하이라이터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아니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이라이트라고 왜 노란색을 입어야 돼? 아니 그래도 입어야 돼? 몰라 그냥 한번 해본 그래. 거야. 그쵸? 아니 그래서 이번 앨범 더 블로잉이 약간 이번엔 그런 톤 좀 밝은 네. 느낌 파스텔 약간 많아. 이런 건가? 네, 약간 많아. 이런 건가? 네, 약간 이런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임수정 선배님 스타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임수정 선배님 인생으로 그렇지 그렇지 일한다 일해 나랑 잘래 밥 먹을래 밥 먹는 걸로 아 웃겨 오케이 그러면 데뷔 13 years 와우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 한 게 있다면 전 성대모사 연습 개인 가격이 아 왜냐면 예능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짜리짜리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맞아 짜리짜리 very 중요합니다 그래. 맞아 진짜로 분위기를 또 좋게 만들 맞아 그럼 성대모사 저는 보컬 레슨을 아~ 굉장히 꾸준히 받았어요. 요즘에 워낙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노래 레슨도 많이 받고 Mr. Hand는? 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봐요. 아, 어 맞아요. 예, Z세대들과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봐요. 쇼트뷰 본 적 있어요? 쇼트뷰 보죠. 어떤 거 봤습니까? 그 누나 나오시는 거. 잘한다. 나는 그리고 미스터 핸드가 이렇게 웃긴 줄 몰랐어. 아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좀 되게 진지하게 임했고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like 이일 대해서 오늘 점심을 조금 먹더라고 뭐야 이거 아이스 헝그리 아무튼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팬분들이 너무 기다려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팬분들이 이 노래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지 어떤 모습 저희가 군대를 다녀오면서 공백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너무 고맙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러운다 노래 들으시면서 진짜 조금이라도 기다림에 보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 군대 다녀오기 전에 잘 다녀오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희가 다시 모여서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팬분들도 아유 반갑다 우리 하이라이트 반갑다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동받았어. 왜냐면 이게 군대도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팬들은 기다려요. 와. Don't worry. 팬클럽 이름 뭐예요? 라이트. 나도 라이트 돼야 돼. 와. 팬클럽 이름 어떻게 되세요? 제비. 제비스. 어떻게 알았어? 저는 뭐 평소에 쇼트뷰도 많이 보고 어떤 편? 제시편 매회가 뭐 제시편이지 그죠? 아, 제 매력 있다 제 때리고 싶은데 귀여워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요새 또 엔딩 포즈가 있어 아 엔딩 포즈 각자 뭐로 할 겁니까? 어 쇼트뷰에서 만들자 멋있게 하고 싶은 대로 유쾌하게가 어떻게? 유쾌하게가 각자 느낌으로 아 각자 느낌대로 일단 뚜뚜 It's not the end. Lights are done. Lights are done. 아니 아니지 라이트 짱이 아니지. 10초 더요. 가만히 있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잠깐만 매거진 찍은 거예요? 이랬어. 아 잡지처럼. 오 마이 갓. 근데 이것도 약간 괜찮겠다. 오, 우주가. 오늘 일단 어땠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새로운 포맷 아닐까. 아니요 어제 저희가 문명특급이라는 프로그램 다녀왔어요. 맞아요 또 우리 쇼터뷰랑 같은 SBS 그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다르네. 그치. 어떻게 다른데? 그 문명특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지고 가는 좀 뭔가 되게 따뜻하죠. 그런 프로 따뜻한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쇼터뷰는 정말 약간 파티 같은 아주 신나는 맞아. 진짜 너무 놀다가는 놀다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이 그룹이 좀 신선해. 그리고 내가 오늘 토크를 하니까 매력이 있어. 아까는 소소였는데 만나니까 되게 성격들이 털털하고 재밌어. 저 되게 무서워했는데 준진이 진짜 처음에 만나기 때 만나기 전에 약간 조금 무서웠는데 무섭다 약간 잘 안 맞지 않을 거 했는데 애들 좀.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 안 맞을까? 아니 걱정이 됐다 이거죠 오늘. 왜? 아, 죄송합니다. 안 맞네. 안 맞긴 안 맞는데 재미는 있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다 맞아. 암튼.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암튼. 여러분, 암튼 하이라이트 이제 컴백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하이라이트 팬분들한테 네. 오랜만에 컴백하니까 마지막. 라이트 팬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요새 굉장히 일상이 바쁘고 지치고 힘드실 텐데 저희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 이래.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이승철 오빠입니다. 나도 너는 세대가 온라인 이런 게 천재야. 야, what's up, 샤가 잡았어. 뭘 잡다고 있네. 근데 딸 보는 것 같아. 아니요. 에이, 여기는 제시의 쇼터뷰 다들 오셔유 멋이 베놈 하면